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이라고 합니다. 저 근데 보험왕이 3년이 지났어도 5년, 10년 됐어도 보험금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보험 청구하다 보면요, 깜빡하고 보험 청구를 못해서 보험금 못 받은 돈이 한 해에 11조라고 하더라고요. 숨은 보험금 찾기라고. 그래서 저 보험왕이 보험금 받는 꿀팁 제 1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예전에는 2년이었어요. 사고일부터 2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너무 불합리해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 3년까지는 보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저 근데 보험왕이 누구죠? 보험왕이잖아요. 5년 혹은 10년 이상 됐다 할지라도 보험금 받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는 딱 2년이었다가 3년을 연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 부분은 보험금 못 받는 부분인데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깜빡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 보험왕한테도 매일 연락이 줘서 저 5년 전에, 7년 전에, 10년 전에 보험금 청구할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있었는데 이거 못했는데 보험왕님 받아주세요, 혹은 이거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보험금 지급이 요즘에는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주는 추세예요. 하지만 몇 안 되는 보험회사들이 고객님 이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금 지급을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부분 한번 써보세요. 뭐냐면 일단은 금융당국은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를 하였어요. 2015년에요. 그런데 시내 성실의 원칙의 근거로 약간은 잘못 만든 보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내 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 제2조에 말하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 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항, 고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험 표준 약관에 의거해서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되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법원 판례도 있고 약관의 해석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법원 판례상 일단은 뭐 보험금 청구가 3년 혹은 2년,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보험금 청구와 이 부분들이 과연 계약자가 인지를 하고 있냐 인지를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 부분이 나는 원래 보험금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보면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뭐 5년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금 청구했을 때 인지를 못했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인지를 하고 있으면 3년이고요. 하지만 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계약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보험왕님, 저는 이 부분들이 원래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받을 수가 있네요. 약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날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지가 못했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나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업법은 상법 아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했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금 청구 기간인 3년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거죠. 즉,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가능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요. 인지를 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인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일단 해보시고요. 일단 보험회사가 웬만큼은 뭐 3년, 5년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을 해주거든요. 안 했다. 만약에 보험금 지급을 못했다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세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원래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금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급을 못했을 때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법정으로 소송을 해보면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5년,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항상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